대대로 살아오던 땅에서 떠나야만 했던 베르베르인들. 사하라를 목전에 둔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취를 찾아왔지만 쉽게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그 길 어디쯤에서 견고한 황토빛 건물을 만났습니다. 이곳에는 베르베르인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크사르라고 하는데요. 베르베르족들의 재산하고 그다음에 뭐 곡식, 올리브유를 공동으로 보관하는 창고에 구실을 하던 건물이었어요. 일종의 음식을 쌓아두던 저장고인데요. 외부의 약탈과 침입에 대비하면서 음식도 공동으로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치열했던 삶의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단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위에 뭐 여러 가지 저장하게 만들어 놨는데 나무 가지들이 보면 있어요. 이게 이제 돌을에 구실을 해가지고 무거운 것도 위로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 문들을 보면은 그 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쥐라든가 그들이 보기 나쁜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1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런 건물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그 방법을 생각해내고 또 살아냈던 적응력과 의지가 놀랍습니다. 로마의 어떤 예술 장식보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의 건조한 땅. 몹시 무더웠고 길은 외계 행성처럼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이 황량한 곳에도 사람의 흔적들이 있어요. 저기 아주머니 한 분 계시는데요. 아살라마 마마. 아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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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라마. 우연히 길가에서 마주친 아주머니께서 지푸라기로 뭔가를 만들고 계셨는데요. 아살라마 아살라마. 사막의 척박한 땅에서도 사람이 살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베르베르인을 드디어 만난 것 같습니다. What do you make it? What is making this one? I'm 아 이걸로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만드셨어. 와 대단하다. 아 이게 솜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세계를 여행할 때 우리와 비슷한 뭔가를 발견하면 묘한 동질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우리나라 새끼 꼬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와. 그런데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일까 궁금해졌습니다. Yes, yeah, Mama, are you living here? Yes, can I? Hi, Daddy Lutan, where are you? Yeah. Hi, Daddy Lutan. Hi. 밑에가 집이래요. 예, 밑에가 집이래. 어머님 따라오라고 하시네요. 구경 시켜준다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이 사는 집을 만들었어요. 밖에서는 이게 집인지 뭔지 모르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 이거 집을 만들었거든요. 와. 집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사람이 살 거라고 상상도 못할 구조였는데요. 집으로 갈 땐 어떻게 내려갈까요? 옆으로 계단이 있었습니다. 아, 이쪽에 입구가 있어요. 지하에 큰 터를 잡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토굴을 만든 구조였는데요. 베르베르족은 6세기경에 비잔틴 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곳에 날씨가 너무나 덥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지질 구조가 우리나라의 황토처럼 땅을 파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땅을 파고 이 사람이 살게 되는데 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주거 문화를 이곳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토굴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게다가 시원하기까지 한데요. 여기가 토굴 같아가지고 음식을 저장하는 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온도 밖에 온도보다 많이 시원해가지고 음식도 변질되지 않고요. 토굴은 방마다 컨셉이 있었습니다. 방이 되게 아늑한데요. 여기 응접실인가 봐요. 깔끔하죠? 아주머니의 정갈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카펫 깔아놔가지고 냉기도 안 올라오게 해서 되게 아늑해요. 그다음에 조용하고 시원하고 참 좋다. 잠시 쉬어가기에 손색이 없는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방이 또 있어요. 너무 애기 이뻐요. 손녀딸인데요. 3대가 함께 산다고 합니다. How many persons stay here? Eight person. In this room. In my family. Your family. My family is eight. Yeah. Okay. And number nine is my son. I have son. Yeah, I have son. 이쪽은 침실입니다. 두에 배 안에 electricity? Electricity. We don't have. No television. We haven't. No. 여기는 전기도 없어가지고 텔레비전도 없대요. No. We have just this. Radio. Okay. 지금 이 일대에 사는 건 이 가족뿐인데요. 원래는 이런 집들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1969년에 홍수가 나면서 마을이 외부에 알려졌고요. 이후 사람들은 이곳을 보이지 않는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